수부지 피부 그리고 피부 건조한 피부는 왜 그렇게 발생을 하냐면 닦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닦아내서 그래요. 확실히 토너나 클렌징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는 5.5 약산성 이런 아이들을 써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아직까지 잘 못 찾았었던 진정용 토너들 중에서는 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산뜻하고 당김 하나 없고 수분감 짱이고 진정용으로 괜찮아서 제가 정말 한 통을 거의 탈탈 다 비울 정도로 소개를 많이 하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내돈내산까지 한 제품인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청을 해주셨던 피부 건조 그리고 수부지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 고민도 나눠보고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도 해보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부가 좋아졌어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언니 영상을 보고 어떻게 피부 개선을 해야 될지 알아갈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건조랑 수부지 피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해결 방법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은 피부 건조함이랑 수부지 피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수부지 피부는 말 그대로 수분 부족형 지성이에요. 보통 피부에 표피가 있고 이 위에 피지막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피지가 나오고 유분이 있고 수분이 같이 섞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성 피부는 수분보다는 유분이 조금 더 많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는 수분보다는 유분을 조금 더 잘 느끼지 않을까요? 그쵸? 유분을 막 닦아내는데 유분을 닦아내면서 수분막까지 같이 제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막이 제거되면서 유분도 같이 제거되고 수분막이 제거되면서 같이 유분도 제거되고 이러면서 점점 유분보다 수분이 더더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수분 부족형 지성으로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진짜 건조하거든요. 수분도 부족하고 유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건조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피부들은 안에 수분이랑 유분을 꽉꽉꽉 잘 채워주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한 분들은 피부 표피 그리고 피부 안에 있는 수분막까지 잘 채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클렌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수부지 피부 그리고 피부 건조한 피부는 왜 그렇게 발생을 하냐면 닦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닦아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최대한 저자극으로 덜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닦는 거는 클렌징이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거는 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꾸준히 약산성을 추천을 하는데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폼 이것도 약산성이라서 추천을 하고 이거는 클렌징 오일인데 이것도 약산성이라서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뽀독뽀독한 닦이는 거는 닥터지가 좀 더 뽀득뽀득하게 닦이고 스킨천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닦이긴 하거든요. 화장을 엄청 두껍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클렌징 폼으로도 충분히 세안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제품이 아니라 약산성이나 순한 클렌저 5.5 약산성으로 꼭 닦아주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이에요. 영상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드리기도 하고 영상에서 제가 소개도 자주 했었잖아요. 화장솜으로 간단하게 얹어서 데일리로 각질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수분이랑 유분을 일단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클렌징 자체는 그냥 화장을 지우는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뒤로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결 상태 그리고 스킨케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묵은 각질을 싹 벗겨내는데 이때 스크럽이나 필링은 거의 쓰지는 않고 이렇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써요. 제가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아드망이라는 브랜드랑 토너 패드를 만들고 있는데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토너 패드로 피부결 따라서 간단하게 문질러주면 피부결 그리고 묵은 각질 그리고 아직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까지도 살짝 벗겨내면서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다음 이제 각질 제거까지 해주고 나면 피부에 속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부 건조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토너, 에센스, 앰플, 세럼, 제형을 써주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묽고 피부 속에 전달력이 좋은 거는 토너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쓰기 좋은 토너를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브링그린의 사철숙의 카민 밸런싱 토너인데 세안 후에 각질 제거를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쓰기 좋은 토너로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스킨케어 영상 같은 걸 보면 스킨케어 영상에서 앰플이랑 세럼, 에센스는 자주 보여드렸는데 토너는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제가 토너를 작년까지는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소개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피부가 마스크를 쓰다 보면서 예민해지고 좀 붉어짐도 있다 보니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영상에서 딱히 자신 있게 보여드린 제품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토너를 딱히 뭔가 이게 진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브링그린에 티트리 잘 쓰고 그 다음에 사철수 크림 잘 쓰다가 이번에 토너까지 쓰게 되는 건데 이 제품은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수부지나 피부 건조한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많이 서치를 해봤을 때 이 제품이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 사철숙 추출물이 70%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괜찮다 싶어서 소개를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수분감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도 했었고 보통은 대부분 정제수가 많아서 제가 영상에서 뭔가 자신 있게 이거 진짜 괜찮아요 라고 소개하기 좀 애매한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철숙 추출물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속이 조금 당기시거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특히나 수부지 피부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스킨케어를 많이 바꾸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는데 확실히 토너나 클렌징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는 5.5 약산성 이런 아이들을 써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살짝 당겨보면 화장솜으로 올렸을 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팩으로 연출을 하면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피부 건조함 있으신 분들한테도 괜찮기도 하고요. 레이어링해서 찹토로 발라주면 수부지 피부한테 괜찮기도 해요. 사실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을 해도 되고 토너팩으로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팩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수분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확실히 진정이랑 수분 그리고 수부지 피부 번들거리지 않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잘 못 찾았었던 진정용 토너들 중에서는 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수부지 피부보다는 조금 더 피부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영상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저 여러분 지금 두 병 탈탈 비우고 이제 지금 세 병째인데요. 이 제품도 잘 쓰고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수부지 피부보다는 피부 건조함, 당김이 많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추천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수분 크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는데 티트리를 제가 한 통을 탈탈 비웠잖아요. 제가 티트리를 잘 쓰다가 사철수으로 넘어왔는데 사철숙을 잘 쓰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사철숙을 좀 제대로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진짜 사철숙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찐이에요. 진짜 리얼 찐인데 이거는 1+1 기획 세트로 이번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고 산뜻하고 당김 하나 없고 수분감 짱이고 진정용으로 괜찮아서 제가 정말 한 통을 거의 탈탈 다 비울 정도로 소개를 많이 하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내돈내산까지 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여러 번 덧바르고 덧발라도 잘 당기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은 토너랑 앰플로 속수분을 쫙 채워줬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보습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고영양이나 고보습 제품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당김이 심하다는 이유로 두껍거나 영양감이 많은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피부의 겉만 채워주지 속을 채워주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수부지 피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으로 두 번, 세 번 정도 속부터 천천히 채워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철숙 자체가 사계절 내내 완전히 열악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진짜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성분? 확실히 수분감을 잘 머금고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분감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성분이고, 확실히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한테 잘 맞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확실히 써보면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형감이긴 하거든요. 지금 손등 위에 가볍게 레이어링을 하고 있는데 끈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수부지 피부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형감이기도 하고요. 피부가 촉촉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세안하고 나서 그냥 뭐 바를까 고민을 하면 진짜 이 사철속 바를 만큼 진짜 잘 쓰기도 하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수분크림을 일단 가볍게 레이어링을 해주면서 피부 위에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피부 자체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두툼하게 팩 형식처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뒤에 팁이 하나 있다면, 아까 사철속 토너 있잖아요. 그 토너를 살짝살짝 올려주면 조금 더 피부 속수분부터 잘 쫙 차오를 수 있는 레이어링 꿀팁이기는 해요. 왜냐면 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성분 자체끼리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성분과 성분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게 장점이고, 토너로 속 건조 쫙 잡아줬잖아요. 그 뒤에 레이어링 막을 쌓아주면서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1, 2분만 쫙 있으면 피부 속부터 쫙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피부 자체에서도 이 볼 쪽이랑 턱 쪽이 가장 건조하다 보니까 요 위주로 톡톡톡톡 올려주면 진짜 다음날에 피부 화장 먹는 거나 피부 컨디션 자체가 달라진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속 수분은 굉장히 잘 채운 상태고요. 조금 더 나는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이런 세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T존 먼저 채워주고 V존 채워주고 수시로 건조한 부분 채워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그 폴라초이스 제품 브랜드를 되게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몰랑이 분들이 이렇게 피부에 되게 고관여자이신가 봐요. 이 폴라초이스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만 추천을 할게요. 클리니컬의 0.3% 레티놀 플러스 2% 바쿠치올 트리트먼트인데요. 레티놀이랑 바쿠치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거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써주는 걸 추천을 해요. 매일매일 쓰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써주면서 피부 컨디션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은 피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다 보니까 제품 추천을 많이 해봤고, 혹시라도 제품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 할인이나 정보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